Welcome to Costco Canada. Okay. My name's Jungkook. Jungkook. Yeah. You're Jungkook. Yeah, BTS yeah. Jungkook. Yeah. Para,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발에 상처가 난 이유로 밴드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에이드, 여긴 밴드에이드라고 하는데 뭐 이제 대용량으로 사러 왔습니다. 220개 들어있고 19불이면 괜찮죠? 한국의 댕기머리 샴푸가 여기 입점되어 있어요. 60불이라는 점, 3개 3개 60불이라는 점. 어디로 자녀가 살까요? 존나 향은 살짝 오이향 나. 오이향? 어. 오이향? 오이 비누. 근데 정말 연하게. 처음엔 좀 뭐지 싶은데 그래서 봐봐. 쓰면 괜찮고. 인그리디언트 커큰버를 못 본 것 같은데 향이 나긴 나더라고. 막 쓰기 좋아. 이걸 써 어디서 써봤나? 계속 쓰고 있어. 아 그래? 어 한 하나에 한 2-3개월씩 다 쓰고 거의 끝나가서 또 살라고. 금액도 괜찮고 양도 많고. 그래 괜찮네. 12불이면. 그리고 캐나다는 정말 건조해서 특히 여기는 온돌이 아니고 그 히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정말 건조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저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건성이어가지고 바디로션이나 바디오일은 꼭 필수랍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거 한번 또 써보진 않았는데 많은 요리 유튜버들이 이걸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한번 후추도 조금씩 떨어져가는 참에 이거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Why? Korean. Oh, yeah. Korean sesame seed oil. 있네. 근데 호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긴 한데. 이게 코리아일걸. 이게? 어. 코리아. 오.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참기름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캐나다에서 팔고 캐나다 코스코에서. 오, 버터 치킨. 버터 치킨 with naan. 금방 먹었던 버터 치킨인데 코스코 이런 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코스코에서 나온 것도 맛있는 게 어떤 걸 잘못 사면 너무 향신료가 강해가지고. 근데 이건 맛있네요. 엄마한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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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달라졌네. 이게 좀 가격은 사실 다른 오일들에 비싸지만 몸에 제일 좋대서. 그리고 오일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뭐 튀기든지 굽든지 해서. 그래서 최대한 오일만큼은 좋은 거 먹으려고. 한 서너 병 사가야 되겠습니다. 서너 병. 그리고 캐나다 코스트에도 김치를 살 수가 있어요. 14불이고 용량은 이 정도? 한 반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야식 땡길 때 그때 이제 뭐 먹을 만한 거 없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튀겨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볼게요. 치킨스트립 그리고 불고기 만두. 이거 많던데 비비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농구를 봤거든요. 토론토 랩터스랑 그리고 LA 레이커스인데 LA 레이커스가 아주 그
서부에서는 북미 서부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이제 팀 중에 하나인데 아니 비비고가 이제 그 유니폼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비비고가 아주 얘네들 스폰서도 되고 되게 아주 큰 지금 기업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뭔데? 대만 파인애플 파이? 파인애플 파이? 파인애플 빵이라는 파인애플 파이. 맛있어? 근데 맛있나? 무슨 맛인데? 진짜 맛있다. 안에 뭔데? 이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 시럽이라고 잼이라고 해야 되나? 파인애플 잼?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거 재피니스 햇반인데 사실 from Korea. 12개. 브랜드는 일본인 것 같아? 아니야. Product of Korea. 아, 그래? 일본 쌀을 가장한 한국 햇반이네. 9999. 아니네, 이거 아니네. 16.89.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싼가 했다. 16.89. 발짝 커피. 이제 캐나다에서 되게 유명한, 캐나다인지 토론토인지 모르겠는데, 토론토에 이제 그 발짝 커피라는 데가 한 두 세 군데 정도 있거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정말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커피, 그래서 여기서 원두도 지금 나오나 봐요. 로메인, 상추. 대여섯 개 정도 들어있고, 7.99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샐러드 야채는 항상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싱싱한 걸 골라서 페타로 샐러드에다가 위에 총총 썰어가지고. You from Hello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I'm just doing my YouTube. Hi 안녕하세요. Say welcome to Costco Canada. Welcome to Costco Canada. Thank you. What's your name? Mark. Mark. Nice to meet you. What's your YouTube? My YouTube name is Claire in Canada is for the Korean YouTubers. They're really curious about the Korean Jungkook. Jungkook. Yeah. You're Jungkook. Yeah, BTS yeah. Jungkook. Yeah. Okay. Bye.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t's cute. 페라 치즈 뭐가 제일 뭐가 제일 경제적이지? 15.99.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다. 이거는 또 그거는 드라이드. 드라이드 페라네. 드라이브 그러면은 이게 더 나으려나? 샐러드에 위에 뿌려 먹게. 좀 더 올라가겠지? 응, 이게 낫겠다. 애플파이. And this is how it looks. 와우. Beautiful. What is shepherd pie, by the way? Shepherd pie. Shepherd pie? Yeah. It's a meat pie, right? Yeah. So what temperature is the minimum? Minimum is 75. 75? Yeah. Oh, it's juicy. Cut this. 팝코너스? 뭘로? 바뀌었나? 나 또 무슨 리콜 있었다는 줄 알고. 딱 두 개밖에 안 남았네. 화상 시지 16불하는데 이거 맞겠죠? 이거 맞겠지? 크로아서 생지 이거 베이커리가 있는 건가? 이게 생지가 아닌 것 같은데? 생지 아니라고? 그냥 실링이 있어. 그래? 그럼 베이커리에 가야 있는 건가? 크로아서 생지를 사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204개 들어있는 게 지금 68.99불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눠서 사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릇이 지금 총 10개 들었고 8.99불이라서 한 해 1달러도 안 하는 건데 그릇이 이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좀 더 넓적하고 안에는 더 여러 이제 무늬, 그러니까 그리스식 스타일의 그런 무늬가 있는 그런 예쁜 그릇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오늘 오니까 없네요. 이 매장에는 없는데. 그것도 사서 이거 내줘. 이 색깔.
이게 저희 동생입니다. 이게 저희 친정 동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넓적한 그릇이었다니까. 이거는 밥그릇밖에 안 되죠. 밥그릇이나 요구르트 밥그릇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쓰자. 한번 돌아보자. 있는지. 어, 이게 제 동생입니다, 여러분. 아, 뭐? 어, 이거다. Babe, this is the one. 이게 그 금방. Okay, thank you.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1불 정도 되는 납작한 그릇이긴 하네. 약간 그리스 스타일? 그리스 스타일? 너? 동의해줄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반찬 그릇이 사이드용으로 딱 괜찮겠다 싶어서. 어. 근데 어, 세일 안 하네? 17불, 어, 17불이라서 1.5불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어, 예쁘지, isn't it cute? 마이크로웨이브 right? 되나? Yeah, microwave safe and also. Look at how well they stack up. Always we use the white dishes, so just sometimes it's kind of a. Yeah, see, there's contrast. Oh, let's get it! 예쁘지? 예쁘다. 우리 집 와서 쓰라. 잘 알아서 하고.